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친구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 그런 열정 부자라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해요? 먼저 요리하는 거, 베이킹이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거나 뭐 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 좋아해요. 그 중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뭔가요? 저는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진 평소에도 자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거나 좀 이건 좀 어려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비싸 보이는 이런 약간 카메라를 사려면 보물이죠, 보물. 네, 네. 이걸로 찍는 법을 알아야 살 텐데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좀 없다 맞아요. 보니까 사기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내 친구를 위해 준비한 소원은 바로 전문 포토그래퍼 선생님입니다. 손팅거베리 포토그래퍼님을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완전 능력자시네요. 아, 그럼 저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찍고 싶은 거 다 찍고 네.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인생샷도 남기고 자,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 갈까요? 배웁시다. 갑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요, 이내 친구에게 사진을 알려주실 김민주 포토그래퍼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으로 말하자면요, 인물, 풍경, 제품, 음식, 동물 안 찍어본 게 없는 포토 왕이십니다. 맞죠, 선생님?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또 간식을 또 사오신 것 같은데 저희 또 먹으라고 그럼 저희 금강산도 식구이라고 먹고 시작할까요? 저희 no. 먹을 게 아니고요. 먹을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첫 번째 과제인 푸드 촬영 소품입니다. 푸드 촬영 음식이요? 네. 음식 촬영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사실 이내 학생 인스타그램을 먼저 봤는데요. 네. 거기에 보통 인물이랑 풍경 사진만 있고 푸드나 제품 사진은 없더라고요. 안 해본 거 위주로 오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와, 우리 포토그래퍼님 진짜 준비수 대박이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면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혹시 원하시는 그러면은 음식을 골라서 한번 세팅을 먼저 해볼까요? 저는 복숭아 할래요. 여기서 보는 각으로 한번 세팅해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너무 어렵다. 두 개만 놓고 해봐도 되나요? 별로예요? 촬영해보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찍었지만 한 번에 완벽하게 세팅을 못해요. 찍어보고? 네, 찍어보고 부족한 그쵸? 부분 채우거나 빼거나 하면서 완성해가면 될 것 같아요. 짠! 비싸 보이는데? 저희 이 화병을 빼면 어떨까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너무 큰 소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라서 소품이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어서 만약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좀 더 추가해도 되거든요. 전 나뭇가지 해보고 나뭇가지. 네.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네. 오, 훨씬 깔끔해졌어요. 사진을 잘 찍네요, 소진이. 네, 엄청 잘 찍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그 이내 친구 좀 음식 사진에 대한 좀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생매랑 같이 찍어서 그런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나왔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음식 사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선생님, 다음 저희 사진 수업도 여기서 하나요? 저희 다른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동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가시죠. 와, 이 방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선생님? 그쵸. 이게 오늘 저희가 찍을 제품인가요? 네. 박물관 같고 신기하네요. 이 많은 소품을 다 한 번에 찍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골라보죠. 전 이거. 이거야? 이거 뭐죠? 신기하게 생겨서. 공룡 뼈 같기도 하고 공룡 갈비뼈 이런 거 아닌가요? 한번 찍어볼까요, 저희? 네. 저한테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요? 아니요, 반대로. 이렇게요? 네. 이야. 좋은데.
너무 같은 선상에 있어서 지금 뭔가 어색한가 봐요. 아. 이거를 약간 앞으로? 그 원근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리감을 조금 줘서 살짝 붙고 하나는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전 이게 더 안정감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떤 소품이어도 네. 잘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제 반려견이거든요. 네? 이런 조합 이거 어떻게 한번 괜찮겠어요? 귀여운 느낌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요술봉도 자 과연 어떤 사진이 탄생할지. 아 어렵다. 오 귀여운데? 전 좋은데요? 저희 너무 흰 배경에 하얀 강아지라서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강아지가 귀여워 보일 수 있게 네. 선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럼 제가 천을 들고 있겠습니다. 아 네, 제가 반사판을 댈게요. 아 허벅지 떠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체 운동하는 겁니다. 오, 괜찮나요? 귀여운데요? 귀여운데요? 힘들었다. 네, 선생님 저 이제 음식, 소품 찍어봤는데 이제 인물도 안 찍을 수 없겠죠? 드디어 제가 오늘 특별히 네. 모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거 찍고 싶어요. 그 뒤 돌아서 이렇게 이런 거요? 아니 멋있게 멋있게? 세상 없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이거 약간 누가 뒤에서 밀었는데? 약간 줄 서고 있는데 아 밀지 마세요.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좀 무표정이 좋으신 거죠 작가님은? 약간 이병헌 같은 느낌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 죄송해요. 정수리가 잠깐만요 이거 화장실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아, 잘생겼네. 아, 잘생겼다. 표정이 괜찮네요. 아 네네 네. 잘 찍으시네. 그냥 걸어가는 느낌도 좋을 것 같은데. 걸어가는 느낌이요? 네. 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가 원하는 지점에 왔을 때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선생님, 그 따라가는 거랑 기다렸다 찍는 거랑 다른가요? 아, 그죠. 패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뭐 움직이는 물체 찍을 때 그냥 가만히 팍 찍으면 그냥 다 고정된 상태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 같은 경주 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패닝 효과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 얘를 따라가면서 찍으면서 넘어가면 주변은 다 흔들리는데 자전거는 계속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에서 딱 멈추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반사탈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뒤로 갔다 한번 걸어와 볼까요? 걷는 느낌도 나고 이게 다리가 좀 이제 딱 벌어진 느낌이 나니까 느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작가님이 한번 찍어주시면서 이네 친구도 어떻게 찍히는지 약간 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기대서 앉아도 되고 무릎 세워서 앉아볼까? 이렇게 뭐야? 네 여기 한번 보고 아 좋아요 한번 웃어볼까요? 오. 좋은데요? 저도 좋아요. 네. 전수사 바꿔야겠다. 자, 오늘 이렇게 음식, 제품, 그리고 인물까지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네 친구는 오늘 포토그래퍼가 돼보니까 어때요? 네, 일상생활에서 야외에서 많이 찍었는데 네. 뭔가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네. 좀 다른 것 같고 되게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좀 더 잘 찍을 수 있는 더 좋아지게 됐군요, 사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원을 들어줄 친구를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할 친구는요 네. 이승기라는 이름을 이승기요? 네. 좀 여러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네네네. 네 그래서 추천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이승기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